영원한 트로트계의 대부 가수 송대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그의 인생에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지난 2013년.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고. 뭐 놀란 건 뭐 두째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부동산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송대관 씨. 방송 출연 정지 처분과 함께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빚마저 떠안아야 했는데요. 괴로움에 한동안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을 택했던 송대관 씨.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훌쩍 산을 오르곤 한다는 송대관 씨. 가슴 속에 무언가를 토해내듯 힘껏 소리를 내질러 보는데요. 아직까지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말은 무엇일까.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는 가수 송대관. 그의 못다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다음 날 송대관 씨가 멀리 외출에 나섰습니다. 사무소가 일이 옮겼구나. 여기 공터에는 아니, 논이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네. 그 얼마 안 됐는데. 먼 길을 달려 찾아온 곳은 송대관 씨의 고향인 정읍. 무슨 일인지 동네 마트부터 찾는데요. 안녕들 하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래. 예. 올 같은 날은 고기 끈 좀 사갖고 가려고. 아, 고기요? 예. 뭐, 저 등심 좀 하고. 예. 등심보다 더 하나 살치살 있어요. 글쎄, 그래요. 예. 응? 헬로. 오, 야. 터졌다. 오랜만이다. 터졌고, 잡고. 너도 들게 안 늙는다. 저 젊어져버리구만. 전기가 있어라. 아니, 지난번에 그 회원님도 한번 다 잘 가버렸구만. 젊고 머리도 예쁘게 쬐야 됐구만. 그래? 아이고, 저는 친구도 만나네. 너 혼자 보양 지키고 있다고 해. 밥 많이 죽어버렸어. 우리 친구들 다 죽어버린 게 없는데. 그래요. 너는 한 100살 살겄다 얼굴 본 게. 100살 같은데. 할게. 그래요.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 반갑다. 반갑네. 고기는 이제 등심 부위 이제 구워 드실 거 하고 이제 국거리 값 이렇게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 네. 역시 고향에 오니 반가운 친구와의 만남에 넉넉한 인심까지 마음이 절로 훈훈해지는데요. 묵직한 고깃감을 들고 송대관 씨가 찾은 곳은 대체 어디일까? 삼촌! 삼촌! 예, 삼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와. 올라와. 아니. 외삼촌을 뵈러 왔다는 송대관 씨. 1년 만에 방문이라는데요. 삼촌은 건강하시네, 여전히. 내가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90이야. 너 나이 먹었냐? 나도 나이가 지금. 아이고, 그래도 여기 와서 본 게 삼촌 나이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 그래도 삼촌은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참 좋네요. 네, 오늘날 우리 외삼촌이 없었으면 내가 온전하게 살아나질 못했을 거야. 우리 삼촌이 여기 태인국민학교 그 선생님으로 교편도 잡으셨고 우리 삼촌이 나를 우리 저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나던 초임에 초임에 발령날 때 나를 총각이 나를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제가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그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니까 이놈아 네가 참 너가 아빠가 살았으면 너가 참 귀한 자식인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데리고 손을 잡고 그 임지로 초년에 그 처음 학교를 발령받아서 갈 때 나를 데리고 간 거야. 그 당시에 이 대관이가 참 그 외롭고 올 때 갈 데가 없었어. 그 해변가 학교인데 거기 가가지고 투기실에서 몇 개월 한 1년 생활했지요. 6.25 전쟁 때 아버지를 잃은 송대관 씨. 외삼촌은 늘 송대관 씨에게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시골에 교회에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성가대라고 해서 노래 부르잖아. 그런데 약간 독창을 했다고 그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그 이제 성대도 좋고 박자감도 좋고 하니까 야를 말하자면 독창을 연습을 시킨 거야. 어릴 때부터 기억이 어릴 때부터 특기력이 노래를 잘했어. 그래서 그 길로 말하자면 나가 성공을 했지. 독창도 독창이지만 학교 대표로 그 처음에 개식하는 그 연설도 하고 그랬어 내가. 그렇지 그렇지. 참 내가 그런 연설을 하고 독창하고 그럴 때 우리 삼촌이 저 뒷좌석에서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래. 눈물을 흘리더래. 응? 그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겠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늘 응원해 주었던 외삼촌. 송대관 씨는 지금의 자신이 있게 된 것은 삼촌 덕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송대관 형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애부터 어른까지 가정 잘 지키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앞으로 열심히 잘 사는 걸 내 바라는 뿐이지. 딴 건 뭐 있어? 그거 뭐예요? 이거 들기름이고 이거는 이거 참기름 만들어 들었으면 이것은 그대로 짠 거요. 예. 아침으로 한 수저씩 먹으라고. 들기름을 먹어. 들기름 먹어. 여기는 먹어. 그럼 이놈은 들기름이니까 한 수저씩 꼭꼭 먹어. 우리 아침 일어나서 그때마다 그냥 수저를 하나씩 따라서 먹고. 목에 좋아요. 좋아요. 늘 걱정을 안겨드려도 위로와 격려만을 돌려주시는 외삼촌. 그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송대관 씨가 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딘가 찾아볼 곳이 있다는데요. 여기 아마 여 근처는 여기인 것 같은데. 옛날에 살던 그 생각이 추억이 떠올라서 이쪽을 한번 둘러보느라고 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서 그 말하자면 그 비단 이렇게 늘어놓고 바느질 이렇게 치수 재가지고 바느질을 해주고 그런 포목상 같이 했었어요. 예, 신구라고. 지금도 신가 유명하죠. 신가라고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그 시집 혼숙감으로 가져온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밥벌이를 하셨어요. 우리 사남매를 그냥 굶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1년 내내 오일장을 머리에 이고 물건을 이고 심지어는 시골에는요 돈으로 다가 아니고 이게 이제 물물 교환이야. 뭐 고구마, 뭐 감자 이렇게 무거운 걸 주시면 머리가 빠지는 거죠. 막 팔이 빠지고. 응?